내 맞고 사는 것도 부끄러운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는 뭐 이 환경을 갖다가 다 수용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그 환경을 수용하면서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이냐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세요. 헤어진다기보다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요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못 잡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는데. 근데 30%의 요 서로 간에 요는 이념과 이는 그 이게 지적 수준 차이가 30% 안에 사람하고 만나면 지금 전부 다 흡수를 하고 도움이 됩니다. 요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는 이거는 흡수 자체가 안 되고 서로한테 도움이 안 돼요. 질량이 아주 우수한 질량을 갖고 아주 밑에 사람이 아무리 소화하려고 그래도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올라왔을 때 이 지적인 것이 소화되는 것이지 중간에 딱 빼놔놓고 이걸 지금 소화시키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내 인생을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너는 개처럼 살아야 돼. 찍소리 하지 말고. 이 머슴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노예로. 그러면 맞습니다. 나는 이분하고 노예로 살더라도 이분하고 사는 게 좋다. 그러면 더 안 갇혀서도 이 사람이 아주 귀찮지 않도록, 내가 긁어치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거는 뭐냐면, 부부로 사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다른 거고 의제가 부부로 사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부로서는 이러한 행동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금 잘못되는 거니까 이거는 빨리 정리해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고 질량을 낮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 법칙이 있고 지금 내가 지금 아리키는 거는 이 국민들을 지금 홍익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인류의 최고의 공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최고의 공부는 인류의 최고 공부예요. 앞으로 이 공부 안 하고는 안 돼. 안 되게 돼가 있어요. 우리가 미치게 돼가 있어. 사는 게. 그래서 지금 우울증이 다 걸리는 겁니다. 우울증이 누가 제일 많이 걸려요? 여자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또 몇 살? 50대예요. 50대가 우울증이 걸리고 그 다음에 몇 살이 걸려요? 40대 많이 안 와요. 우리 저 디지털 지금 자라는 애들이 전부 다 우울증이 걸리는 지금 우울증을 조금은 벗어났죠. 왜 벗어났는 줄 알아요? 스마트 때문에 벗어난 겁니다. 스마트 내 친구가 있는 바람에 우울증이 좀 벗어난 거예요. 50대는 아직 스마트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울증이 있다고. 시대적으로 기가 차게 나온 물건이 스마트입니다, 이게. 에? 부모하고도 안 통하지, 이게 선배들하고도 안 통하지, 어디도 안 통하고, 이래 우울증이 다 걸릴 판이었어요, 전부 다. 희망도 없지, 에? 뭔가 찾으니까 찾을 수도 없지. 그때 시원하게 스마트가 나온 거죠. 요걸 쳐다보니까 엄마 얼굴 안 봐도 좋은 겁니다. 에? 오빠 안 봐도 좋아. 그때 이렇게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전부 다 내 방에 들어가고 문 잠그고 컴퓨터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막 자꾸 침입을 하니까 전부 다 우울증 걸릴 판이었었어요. 컴퓨터 방에도 못 앉아 있겠는 거라 이놈은. 그래 PC방이 생기지. 그래 PC방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거기 생기. 나도 PC방에 찾아가 머리 끄덕이 닦고 나오네. 이래. 그러니까 스마트가 나오니까 이제 머리 끄덕이 잡을 일이 없죠. 이래가지고 지금 요번에 추석에 많이 겪었을 겁니다. 추석에 집에 온다고 와가지고 엄마 좋다고 이래 놔놓고 가방 놓는 길로 해가 스마트 합니다. 엄마 안 보고 스마트 봐요. 내 오빠 볼 일 없어 스마트 보지. 요래갖고 우울증이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해결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임시로 이것이 엄청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아이들 지금 스마트 이거 잘한다 중독이니 뭐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울증 걸려가 다 죽을 뻔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회에 필요할 때 그때 딱 그런 기능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또 회전시키고 또 이끌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크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이 정법이 나오기 전까지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회가 되기 전까지 전부 다 지금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양을 모으고 있는 것이고 이게 터져버리면 인자는 아주 우울증 다 풀려버립니다. 우울증 다 나서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걸리는 게 우울증입니다. 살 희망을 놓쳐버리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살 희망이 생기면 우울증은 낫는 겁니다. 우울증은 요병이에요. 두 가지 병이 없어. 사는데 희망이 보이면 우울증은 나서버려요. 사는데 희망이 없으면 우울증이 걸리는 겁니다. 우울증병은 요거예요.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안 돼. 참 기가 찬 거죠. 이거 알아보면. 지금 이래 질문한 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라서 이게 결혼 공부 이런 거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적인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급수 있는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해야지. 저 일반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시집가고 결혼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상층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상층 집안들. 그래도 자식을 조금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걱정해야 될 집안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층 집안이 아니고 우리가 근기가 상근기 집안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니고 내고 뭐 결혼 때문에 걱정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층에는 서로 좋으면 만나갖고 먹고 살면 되니까 그러고 열심히 일하면 되고 조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한 15년 20년 내가 아파트 하나 챙기면 되고 이런 삶을 갖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사회가 됐으면 지식인들은 바른 공부를 해서 우리가 바른 이 세상을 이끌어서 하층들도 잘 살게 해줘야 되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응? 여기서는 조금 지적으로 우리 단계를 조금 올립시다. 응?